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원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엇갈리면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뭔가 투자할 만한 업종이라든지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려워하고 계신데, 이창원 부장님은 어느 쪽을 좀 집중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관련 정책 수혜주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그래도 좀 강했던 섹터들이 보면 건설이라든가 리오프닝 섹터가 유독 이제 그 대선 수혜주로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그쪽이 강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래도 가장 강했던 섹터를 보면은 그 PCB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PCB가 시장 조정에도 좀 되게 견조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 반등에는 지금 약간 이때 지금 쉬는 모습이라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현재는 낙폭 과대 구간에서 반등을 하지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PCB는 빠지지 않고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4일쯤에 나왔던 뉴스가, 중요한 뉴스가 애플 야심작 애플카의 그 국내 PCB, 그 FCBJ 삭제설이 얘기 나오면서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해서 기판 업체들이 최근에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 애플이 이제 한 그 태스크포스를 구축을 해서 국내 그 기판 업체와 그 FCBJ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LG 이노텍이 강한 모습인데, 그 FCBG라는 게 이제 그 반도체 칩을 이제 메인 기판과 연결하는 그런 고부가 같이 그 인쇄로 기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자율주행에는 무조건 FCBG의 기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애플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LG 이노텍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를 하면서 LG 이노텍이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애플이 이미 이제 그 FCBGI라든가 FCCSP라든가 뭐 AIP, SIP 등의 주요 기판들을 그 국내 업체들 위주로 지금 그 1차 밴드를 많이 선정해놓은 상태거든요. 삼성전기, LG 이노텍, 신텍 뭐 이런 국내 업체들이 이미 퍼스트 밴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가 바로 서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서 분명히 그 FCBGI 기판이 자율주행의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하는 섹터라고 봤을 때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 하고요. 국내에서는 그 FCBGI 관련 기업들이 LG이노텍, 삼성전기, 신텍,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을 중심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신텍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신텍의 모기업이 신텍 홀딩스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텍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2015년도에 인적 분할해서 이제 지주사로 남아있는 게 신텍 홀딩스인데, 연결시적으로 4분기 때 매출이 1조 3,6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1,668억 정도 나와서 88% 성장세가 나타났거든요. 실적은 지금 뭐 힘들게 좋으니까 남을 할 데 없이 일단 좋을 것이고요. FCCSP라든가 등의 이제 그 MSAP 쪽 기판 매출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고, 어쨌든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판매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12%가 기록할 정도로 기판 업체들 중에서는 힘텍과 힘솔딩스 영업이익이 가장 월등히 좋은데,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올해 1분기에 본사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 그 페낭 바뚝 하왕 산업단지에 그 PCB 공장을 지금 완공 예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데, 요게 그 낸드라든가 그 메모리, 디램과 그 낸드 메모리 칩에 들어가는 기판과 그 메모리 모듈의 그 SSD에 들어가는 그 PCB를 좀 제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지주회사에서 사업지주사로 지금 올해 2분기부터는 바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힘텍 홀딩스가 2천억 수준인데, 그 힘텍이 지금 최근에 올라서 한 1조 6천억 정도 시가총액이고, 동사의 지분율이 그 35.4% 힘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균 1개월 평균 시가총액을 힘텍을 1조 5천억이라고 봤을 때는 그 35.4% 지분율에 50% 지주사 할인율까지 해도 적정 시가총액이 2,600억에서 2,700억 정도 나오는데, 현재 2,000억 수준이니까 이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힘텍도 좋지만 괴리율이 좀 벌어진 힘텍 홀딩스도 같이 좀 트레이딩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그 지배주주 순이익이 2,13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PR 그러니까 힘텍 같은 경우가 힘텍이 올해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이 2,130억 정도 나오는데 PR 10배 정도에도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죠.
또 2조 그 시가총액이 가능하다고 그 가능하다 보면은 신태홀딩스 목표 시가총액을 3,540억까지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신태홀딩스 공략할 때 이거를 이제 그 힘텍의 목표가를 대비해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힘텍의 주가랑 맞춰서 지금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힘텍보다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봐서 지금 1,090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 시가총액 2,600억 정도 잡아서 6,500원 정도가 적정할 것이고, 만약에 실적에 문제가 생겨서 빠졌을 때는 4,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심텍과 실텍 홀딩스 함께 연계해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